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주말 농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장님과 그리고 직원분도 오셨잖아요. 네네. 같이 오늘 제주도에 왔는데요. 제주도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할 만한 생물을 찾으러 왔습니다. 어떤 생물일까요? 오늘의 목표종은요, 이제 삐입니다. 예, 네. 해가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렛츠 기릿. 여러분들, 근데 오늘 사실 저희만 온 게 아니라요. 여기 사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직원분들이랑 이제 제주도 현지에 사시는 곤충 애호가라고 해야 되나요? 동호인들? 예, 네, 동호인들. 동호인 분들과 네. 함께 왔습니다. 뭐죠? 예. 충무띠 달팽이. 아, 충무띠예요? 충무띠 달팽이가 여기 밑에 살 색깔을 보면은 약간 얼룩덜룩한 무늬가 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삐도 하나 있고, 이렇게 충무띠 달팽이. 야, 역시 제주도는 달팽이가 나와도 달팽이도 발견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생물들을 볼 건데 아마 여러분들 이따가 발견되는 생물 보면은 아주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발견 못하면 어떡하지? 아이고 귀여워라. 야, 너 여기 있어. 빨리 가라. 엄마 데려와. 너 쬐까나다. 여기 왕진에 있습니다. 야, 이 친구들은 제주도에 엄청 많잖아요. 진짜 진해가. 어, 찾았다. 야, 이거 보는 건데. 처음 봤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야, 오자마자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 얘 좁쌀 사마귀 같은데요? 좁쌀 외줌 맞죠? 사마귀, 외줌 사마귀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와. 가장 작은 사마귀. 와,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우선은 오자마자 찾았는데 잠깐만요, 분량이 안 나와요. 아, 네. 우선 찾아서 기쁘긴 합니다. 와, 너무 귀여운데? 야, 어디 갔어? 여기 한 마리 더 있어. 어, 떨어졌어요. 와, 이 떨구면 찾기가 힘들겠다. 근데 얘가 지금 배가 빵빵한 거 봐서는 또 임신체 같아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어, 귀여워.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다고 알려진 사마귀입니다. 바로 외좀 사마귀, 바로 곱살 사마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게 다 큰 성체입니다. 짱이죠. 우선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잘 들어가나. 지금 여기 제주 동호인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뭐야? 와, 노래기 크다. 역시 제주 노래기는 또 다르네. 밀리패드 같네. 아, 밀리패드지? 안 돼! 야, 비 온다! 아, 안 돼! 왜 내가 오면 맨날 비 와? 찾았어? 야, 여러분들 진짜 오자마자 지금 몇 마리 잡았어요? 여기 있나요? 지금 5마리 잡았어요. 와, 대박. 사장님. 네네. 저희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신기한 거 또 있는데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또 있습니다. 근데 비도 와요. 안 돼. 여러분들 저도 찾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얘도 암컷인 것 같아요. 와, 이 친구들은 사육하기도 어렵겠다. 근데 얘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비싼 사마귀 안에 속하지 않아요? 그쵸? 네, 그쵸. 제가 알기로는 몇만 원 한다는. 수컷 나왔어요? 네네. 와, 진짜 비 엄청 와요. 와, 열대지방 스콜 같아요 지금.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여러분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할 건데 비가 멈출 기미가 안 보이면 우선 잠시 철수를 할 계획이고 우선 비 좀 맞다가 비가 쏘나길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다들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요. 야, 역시 제주도는 신비한 곤충의 섬입니다. 섬. 오, 야, 우와, 예쁘다. 크다. 큼지막하네요. 또 나왔네. 한국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달팽이입니다, 여러분들. 동양 달팽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죠. 경기 서울권 빼고. 여기가 바로 동물 백과사전 생물도감. 여기 굉장히 많아요. 친구야, 너도 싫지, 비가? 오, 얘 뭐 먹고 있나 본데. 뭘 먹죠? 아닌가? 야,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이 진짜 위험하거든요. 특히 그쵸. 그리고 가을에는 이 진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사이즈도 크고 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뭐 슬리퍼 신고 가다가 이제 물리는 거죠. 오, 카리스마.
이번에 샹카. 이야, 여기 넓적사슴벌레 암컷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농발거미도 있고. 여기 옆쪽에 왕바구미도 있어요. 왕바구미도 있어요? 왕바구미 안 봐야 돼.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야, 넌 나랑 가자. 너 찾고 있었다. 이 방어력 999 녀석. 여기 동양도 있었는데? 오, 여기 동양 달팽이. 와, 크죠? 그런데 카피치 은갈이 있을 것 같은. 의갈이 있을 것 같아. 왠지 벽돌이 입어도. 응, 없어. 야, 그리고 깔때기 거미라는 친구입니다. 오오오, 도망갔어. 해리포터에 나오는 친구 같다. 와, 뭐야 저거. 아, 바퀴벌레 엄청 커. 뭐야 저게. 아, 들어가. 여러분들, 비가 그치고 있습니다. 좀만 참았더니 비가 그치고 있습니다. 끝까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한 종류까지 찾아야 되는데 그 친구가 진짜 레어한 친구입니다. 와, 오늘 좁쌀 찾은 것도 진짜 초특급 행운입니다. 뭐 하세요? 사막. 아, 사막. 사막이 찾으세요? 뒤에서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게 곤충 동호인들은 되게 땅을 잘 보고 다니고 나무 잘 들치고요. 그냥 무서운 거 없이 막 그러는데 많이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좀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잘 관찰하고 취미생활을 이렇게 즐기는 거거든요. 뭐예요? 여기 또 달팽이 종류인데 정확히 동정은... 우와, 다슬기다. 장난이고요. 이런 폐각들이 저는 채집하면서 많이 봤었거든요. 혹시 이름이 뭘까요? 저도 아직 이거는 공부를 힘들어서. 번데기 우렁이요. 번데기 우렁이. 아, 여기 있다.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컸는데? 귀뚜라미 되게 특이하게 생겼었는데? 색깔이? 오, 여러분들. 귀뚜라미 돌도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친구 뭔가 특이한데? 반날개네? 거의? 오, 특이한 것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제주도 현장에 있는 리포터, 아니 유튜버 정글호랑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까 잡았던 귀뚜라미가 지금 엄청 귀한 거라고요? 이제 제주도에서만 사는, 그리고 2년 정도 산 이제 다년생이네요? 네, 다년생. 우와, 얘예요? 뚱보 귀뚜라미 같습니다. 와, 이따가 한번 보죠. 와, 귀한 거였네. 네. 아, 뭔가 다르게 생겼다라니까. 혹시나. 네. 아, 여러분들, 청개구리입니다. 크다. 우리 집에 있는 애 맞네.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와, 진짜 커요. 와, 이거. 와, 거의 그 엄지 손가락 한 마디만 합니다. 먹어도 되겠다. 자, 손에 한번 좀 이따 올려볼게요. 전 개인적으로 곱둥이 잘 안 올리는데.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곱둥이만 안 올려봐요. 그래요? 와, 뛰었어.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뒤에 달팽이인데요, 이렇게. 털이 짜자자자하게 나 있는데 이 친구 배꼽털 달팽이라고 하고요. 제주도에서 그리고 남부지방에서 채집되는 친구들입니다. 그 꽤나 귀한 친구인데 오늘 또 발견했어요. 뒤집어 보면은 진짜 배꼽털은 훌륭한 것처럼. 어우, 너 때 많이 꼈다 했냐? 원주씨가, 늦반디. 오, 크다. 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친구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애반디 뿌리는 제가 6월 달에 많이 봤는데, 야, 날아가지 마라. 와, 늦반디 뿌리입니다. 보통 이 시즌에 나오는 친구인데요. 오, 날아갔어요. 야, 아직 작은 애인데 얘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애벌레 그래도 많이 커지는 그 종 중 하나예요. 진짜 못생겼네요. 보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오, 손에서 나온 것 같은데, 기생수 마냥. 귀엽다. 우와. 여러분들, 여기 대벌레가 있어요. 근데 얘 진짜 크다. 오, 생각보다 진짜 크다. 오, 잡으니까 확실히 달라요. 우와. 집에 가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 차온다, 차온다. 이제 애기뿔 수동구리가 있어서 차가우니까 살려줘야 돼요. 오! 여러분들, 보셨죠? 제가 이 친구를 살렸습니다. 와, 애기뿔 수동구리 2급인데 이 친구 산에다 던질게요. 잠시만요. 갈아.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해서 뭐 좁쌀 사마귀, 그리고 뭐 동양달팽이, 뭐 농발거미, 뭐 돼지귀뚜라미 등등 다양한 생물들을 찾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채집한 지 1시간 좀 넘게 한 것 같은데
단기간에 되게 많은 성과물, 많은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